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신라의 27번째 임금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자,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맞딸이고요. 덕망공주라고 불렸죠. 자,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고구려나 백제에는 없는 여왕인 신라는 등장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신라는 골품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품제도에 의하면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죠. 자, 성골, 신성한 족속이다. 사실 성골과 진골을 똑같이 왕족 최고 귀족인데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는 진흥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진흥왕한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동륜태자가 있고 금륜이 있습니다. 이 동륜태자는 왕이 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륜, 금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신라 25대 임금 진지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진지왕은 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이 진평왕이 신라의 26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진평왕 때 이 동륜태자계가 자신들을 좀 이렇게 신성한 족속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무렵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고 보였습니다. 사실 진평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성골 남자들 중에서는 왕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여자로서 처음으로 이 덕망공주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선덕여왕이 즉위했을 때는 신라로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신라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은 백제였어요. 백제는 신라의 배신으로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은 이래로 백제는 신라에 대한 어떤 이 복수심 때문에 여러 차례 신라의 국경을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무왕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 때도 그랬습니다. 자, 신라 최고의 위기는 642년이었습니다. 642년에 이제 막 왕이 된 백제의 의자왕이 윤충 장군을 시켜서 신라의 서쪽 국경에 있는 성, 바로 대야성을 공격해서 이 대야성이 함락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백제가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신라로서는 당으로 가는 교통길목이죠. 해상교통로의 거점인 당항성, 지금의 화성을 공격해서 신라가 사실 뭡니까? 이쪽 저쪽에서 큰 어떤 위기를 겪었던 해가 되겠습니다. 또 뭐 이거 말고도 상대 등의 어떤 비담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죠. 사실 다행히 이 비담의 난은 김유신 장군의 눈부신 활약으로 겨우 진압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선덕여왕 때는 신라가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던 시대죠. 그런데 신라는 이 어려움을 오히려 이 극복해내는 이 과정에서 바로 당과의 외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약한 눈부신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훗날의 태종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죠. 그래서 그 몇 년 뒤에 김춘추가 여러 차례 당을 건너가서 마침내 당태종을 설득해서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게 되죠. 이 나당 동맹이 훗날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그 어떤 토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선덕여왕 때는 문화면에서는 또 이게 눈부신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다. 불교를 이제 적극적으로 진흥을 했는데요. 이 사진 자료 보이죠? 분황사 석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첨성대, 천문관 측기구인 첨성대를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업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황룡사 구층목탑을 건립하게 되죠.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지금 남아있진 않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당시에 이 황룡사 구층목탑은 불타버렸죠. 지금은 터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자장법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백제의 건축가였던 아비지를 초청해서 만든 80m짜리 거대한 목탑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라 최초의 여왕, 문화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선덕여왕의 이야기였습니다.